하나의 산업이면서 동시에 모든 산업, 사회의 필수적인 플랫폼이 된 ICT. 시간이 흐를수록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ICT의 비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대한민국의 예비 인재들. 현재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 회사에서 어떤 능력을 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확실히 잘 모르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인격을 뭐 많이 본다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그것보단 차라리 뭐 어떤 공부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의 입장은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맞춤형 인재, 준비된 인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조직이나 작은 조직이나 IT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는 첫 번째는 IT 분야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이 또 입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탑시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험의 틀과 다르게 기본적인 기술도 같이 보게 되고 그거를 전달하는 IT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 이해를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다 포함된 인재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모두 해결해줄 ICT 분야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탑시스. 탑시스란 ICT 산업 분야로 진입하려는 모든 예비 인력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로 학생에게 공부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이론과 실무의 격차를 완화시켜 학생과 기업을 모두 만족시키고 통합형 ICT 맞춤형 인재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IT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패스 페일이 결과로 나옵니다. 근데 탑시 같은 경우에는 점수와 내가 어느 부분에서 모자른지 그것이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잘하는 것은 어떤 분야이고 못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2014년 1, 2회 무료 정기 평가가 시행된 탑시 전체 7천여 명이 접수, 전국 50여 개 고사장, 144개 고사실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는데요. 컴퓨터로 문제를 확인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탑시스는 수행형 문항의 경우 실제 업무 환경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이 작동됩니다. 네, 그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어디에 부족하고 이런. 한마디로 그냥 단답형이나 뭐 객관식이 아니라 정말 서술형 문제를 물어보거나 실제로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보라고 한번 해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평가에 임했었던 많은 분들과 인터뷰한 결과 특히 학생들은 어려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새롭고 신선한 문제였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기업마다 각각의 주관적인 평가를 인해서 취업이나 이런 데 매우 준비하기 어려운데 이런 표준화된 제도를 통해서 학벌이나 스펙이나 그런 상관없이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돼서 매우 좋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산업계와 기업, 대학에서 함께 개발에 참여한 탑시트. 현재 약 69개의 기업과 대학, 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그 수는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 탑시트. 차세대 ICT 리더로 성장할 여러분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드립니다.